이 내셔널 미니멈에 대한 사업들을 국가가 예산과 재정과 사무 비중을 가지고 배분을 하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다 알아서 하면 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특별세션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30일부터 이틀간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동네자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까지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학술대회에는 총 61명의 학자들이 참여해 주민자치 우수 사례 및 지방분권의 당위성, 전개 방향 등을 발표하고 300여 명의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남도가 지방분권의 선두에 설 것이며 분권이야말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한 첩경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 준비를 비롯해 앞으로 중앙을 상대로 헌법 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국민들이 지방정부의 불신 해소를 위한 홍보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9월 중 토론회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방분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시범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충남도의 새로운 구상과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CNI 뉴스 박세희입니다.